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만 파자 분석법을 활용하여 글자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자입니다. 반복의 의미를 뜻하는 또 다시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다롤 플러스 하나일입니다. 하나일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달이 또 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둥글 환자입니다. 아홉 구 플러스 불똥주죠. 아홉 구는 두 번째 뜻으로는 모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을 규자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아홉 구 숫자 아홉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모으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글자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 저장하게 됩니다. 불똥을 모아놓고 둥글게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닥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글 단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머리두 플러스 덮을 멱입니다. 머리를 덮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 위에 무거운 것을 덮게 되면은 그 중압감에 의해서 얼굴이 빨개지죠. 그래서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주자를 분리시켜 보면 점주 또는 점이죠. 점주 또는 불똥주 플러스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에게 바칠 상품은, 임금에게 바칠 물건은 점을 표시하여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궁궐의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선물을 할때그 당시에는 포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했죠. 그렇지만 임금에게 바칠 상품은 별도로 보관하든가 별도로 표시를 했겠죠. 그 얘기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반복을 해보면 또 찾자입니다. 다롤이죠. 하나일입니다. 하나는 땅을 의미하죠. 이 검은 선이 땅입니다. 땅 위에 뭐가 있다? 달이 또 오른다 얘기입니다. 달은 매일 떠오르죠. 또 떠오르죠. 그래서 또 찾자가 됩니다. 땅 위의 달은 매일 또 떠오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둥글환이죠. 불똥주 플러스 모을규. 앞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는 아홉 구자입니다. 아홉 구. 글자가 잘못됐네요. 아홉 구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홉 구도 되고 모을 규자가 됩니다. 이때는 모으다는 뜻입니다. 한자사랑의 프리프입니다. 불똥을 모아놓고 둥글게 모여 앉는다. 불똥을 모았다. 모닥불이 되겠죠. 이 주변에 둥글게 사람이 이렇게 앉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최대한으로 불 가까이 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둥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붉을 단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리시켜 보면 머리 두 자입니다. 플러스 덮을 멱입니다. 덮을 멱이죠. 덮을 멱을 길게 내리면은 오른편과 글자 성경 멀경자가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한자 사랑의 프리퍼입니다. 머리에 덮여
아래로 내려오면 뭐 사람 머리에 덮여서 이 무게가 무겁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 중량감에 의해서 얼굴색이 붉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가 되겠습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왕 플러스 불동주 또는 점주랍니다. 한자 사랑의 풀이법입니다. 임금왕이죠. 임금에게 바칠 것은 점을 표시해서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에 대해서 기억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 파자 분석법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와 유튜브 동영상에 수많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자사랑이 주장하는 것은 파자 분석법으로서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글자와 파생되어지는 글자, 그 글자를 근본으로 하여 좌우에 첨가되어 부착되어 지는 수많은 글자 10, 20, 30, 40자 글자를 굳이 수없이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장기간 기억 저장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2018년이죠. 2007년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MBC 생방송 전국시대에 방영됐고 지방신문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끝없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한 번씩 파자 분석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풀이해보곤 합니다. 한자사랑이 이 파자 분석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전국에 수많은 분들이 단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쉬워지게 됩니다.